안녕하세요. 전 결혜 씨예요.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어떻게 소화가 될까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서 먹는 것이 제일 좋아요. 사과, 포도, 배도 좋아하고 당근, 통닭, 토마토에 햄버거도 좋아해요. 오렌지 주스랑 우유도 좋아하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튼튼하고 건강해져요. 힘도 세지고 키도 쑥쑥 자라지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여러 곳을 씁니다. 어떤 음식을 튼튼한 뼈와 단단한 이를 만들 때 쓰고, 어떤 음식을 근육을 만들 때 쓰지요. 또 체온을 유지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음식물이 이런 일을 하려면 먼저 음식을 소화시키기 쉬운 형태를 바꿔야 해요. 햄버거와 감자처럼 채로 된 음식은 액체로 바꿔야 하고, 우유와 오렌지 주스처럼 액체가 된 식물도 소화시키기 쉬운 형태로 바꿔야 해요. 빈 우유컵에 가시적장 두 개를 넣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빠르세요. 그런 다음에 물로 붓을 붓고 설상가루를 보이지 않을 때까지 휘저으세요. 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단맛이 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설탕은 유리컵 안에 들어있어요. 아주 작은 알갱이가 눈에서 볼수 없지만 잠깐만요. 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설탕은 유리컵 안에 들어있어요. 아주 작은 알갱이라서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혀로는 느낄 수 있답니다. 우리 음식물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작은 알갱이 상태로 분해되는 과정 소화라고 해요. 음식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면 이가 음식을 잘 부수면서 소화 과정이 시작돼요. 당근 한 입에 베어 물고 10번을 씹은 뒤에 접시 안쪽에 뱉으세요. 다시 한번 당근을 베어 물고 이번엔 30번을 씹은 다음에 접시에 을 다른 쪽에 뱉으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요. 음식물을 아주 오래 씹을수록 더 작은 알갱이로 나누어집니다.
기다려봐요. 문이 닫혔나 확인할게요. 문 닫혀 있는데도 계속 소리가 나요. 다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어? 네, 방으로 보겠습니다. 입에 있는 음식물이 더 잘 부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침이에요. 입 안으로 음식물을 들어오면 침샘에서 침이 나와요. 침은 귀샘으로 혀 밑 샘터 미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 안에 침이 가득히 고이죠? 이런 현상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기기 위에 반사작용이에요. 달콤한 냄새가 나는 초콜릿빵을 갖다 놓고 그 냄새를 맡아보세요. 시큼한 냄새가 나오는 오이 피클 냄새도 맡아보고요. 어때요? 침이 고이나요? 다 식지도 않은 음식물을 삼키는 순간 호두가 닫힙니다.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말이에요. 음식물이 삼키며 목구멍이 좁아지면서 음식물이 식도로 내려갑니다. 식도는 입과 위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가늘고 길어요. 식도에는 오므렸다가 늘었다가 할 수 있는 근육도 있어요. 이 근육은 음식을 위로 보내지요. 위는 갈비뼈 아래 왼쪽에 배가 있어요. 자기의 발 크기 정도이며 주변이 모양이 있죠. 위의 내부는 주름이 잡혀 있기 때문에 표면적을 넓히는 효과가 있어서 풍선처럼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는 음식물을 받아들이려고 늘어납니다. 그리고 위가 음식물을 받아들이면 위의 양쪽은 끝을 음식물이 빠져가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런 다음 꿈틀이면서 움직이면서 소화가 되도록 음식을 섞어줘요. 위세에서는 위액이 나옵니다. 위벽에 있는 위샘이 나오죠. 위액은 음식물이 더 작은 알갱이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소화가 되게 좋은 상태로 바꿔주지요. 음식물을 위에서 보통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머물러 있어요. 위에서 머무르는 동안 음식은 위액과 잘 섞여 결축처럼 됩니다.
몇천만 개의 아주 작은 알갱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소원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작은 알갱이로 더 나누어져야 하거든요. 바로 창자에서 말이에요. 잠시만요. 우리 몸에 자와 큰 장치가 있어요. 장치는 하나로 된 기관에 관해서 무거운 밧줄 다리처럼 몸 안에 둘을 감겨 있지요. 작은 장자는 배 가운데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위 아래쪽은 큰 장작이 열려 있어요. 길이는 6m에서 7 정도에 합니다. 큰 장작은 작은 장작보다 굵고 길이는 1.5m쯤 되지요. 잘게 부서진 음식은 위에서 장착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관과 의자에서 소액이 나와 음식물을 아주 작은 알갱이로 쪼갭니다. 특수 현미경으로 영이 없으면 볼수 없는 만큼 작은 알갱이로 돼 있어요. 소화가 된 영양소는 작은 알갱이처럼 안쪽 벽에 있는 수많은 용처를 통해 흡수됩니다. 장착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움털에 펴지고 있는 모세혈관의 안쪽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이 되지요. 작은 장차에서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은 큰 창고로 들어갑니다. 큰 창고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남 찌꺼기를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죠. 아침에 달걀 무침이랑 빵을 먹었어요. 오렌지 주스와 코코아도 마셨지요. 몇 시간이 지나면 아침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근육도 더 튼튼해져요. 뼈와 이도 단단해져요. 키도 쑥쑥 자랄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소화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